쌀국수 주시는데 고수는 빼주세요라고 한다면, 근데 이럴 때 제일 간단한 건요.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요, 바로 92쪽에 나와 있는 8월 18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따로 드릴까요?가 되는데요. 뭐, 샐러드를 주문할 때 저는 꼭 그러거든요. 치즈를 제가 못 먹기 때문에 치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로 달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Can I have it on the side? Can I have the cheese on the sid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On the side. 혹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혹은 뭐 집에서 누구 친구들이나 손님을 대접할 적에도 이렇게 on the side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따로 낸다라고 할때이 따로에 해당하는 말이 on the side, side로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따로 드릴까요? 라고 해서 Would you like them on the side?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Would you like them on the side? 이렇게요. 네. 자, 알아볼 패턴 두 가지는요. 지금 95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뭐는 빼고 주세요. 뭐뭐는 빼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라서요. 저 같은 경우는 치즈 빼고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제일 간단한 건요. No cheese, please. No cheese, please. 이게 제일 간단해요. 치즈 no, 네, no cheese please, cheese no 아니고 바꿔서 no cheese please라고 하셔도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나는 뭐뭐를 뺀 어떤 걸 주세요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I'd like to have 뭐뭐 그다음에 without 뭐뭐 please 이렇게 돼요. 뭐뭐가 없는 상태의 뭐뭐를 요한다 원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치즈 빼고 샐러드 주세요 하면은 I'd like to have this salad. I'd like to have this salad without cheese. 라고 하시면 되죠.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뭐뭐 없는 이란 말이 되죠. 뭐, without you 라는 노래죠. Without you 라는 노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렇게 말할 적에. 자, 그래서 이 without cheese 하니까 cheese 없는 샐러드를 원한다가 됩니다. 자, 쌀국수 주시는데 고수는 빼주세요. 라고 한다면 고수. cilantro, cilantro, cilantro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I'd like to have this pho. 자, 가리키면서 이 쌀국수 주시는데요. I'd like to 저 원하거든요. have this pho 이 국수를 먹기를 근데 without cilantro, cilantro 없이 먹고 싶다 이 말이 되는 거죠. No cilantro, please라고 하시면 됩니다. I'd like to have this pho without cilantro, please. 자, 이런 거 어때요? 햄버거 주시는데 양파는 빼주세요. I'd like to have this burger without onions. Without onions.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자, 이거 어떨까요? 이번에는 make sure를 한번 써볼게요. 당부하는 말이죠. 꼭 잊지 말고 뭐뭐 하도록 한다. Make sure to 뭐뭐뭐라고 하면 됩니다. to 다음에는 동사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잊지 않고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Let you know. Let you know.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알게끔 내가 하겠다. I'll make sure to let you know. I'll make sure to let you know. 제가 잊지 않고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떨까요? 꼭 제주도에 너 보러 갈게. I'll make sure to visit 제주 to see you. I'll make sure to visit 제주 to see you. 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꼭 보러 갈게요 라고 한다면 I'll make sure to visit 제주 to see you.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시에 내가 꼭 가겠다. 잊지 않고 그 말입니다. 언제 시간 나면 갈게 이게 아니고 꼭 가겠다. I'll make sure to visit 제주 to see you. 너 보러. 이 말이 되는 거죠. Make sure to. 잊지 않고 뭐뭐를 하도록 하다.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쓸모 있는 패턴이 되겠죠? 꼭 연습해 보세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같이 하시면 반드시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늘었네라고 하실 거예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